자, 갑시다. 화이팅. 오늘은 장갑 시작해줄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동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 제가 저번에 우리나라만 모르는 꿀덱 6기감 캐넨 자야덱을 올렸잖아요. 이번에는 6기감이 아닌 4처형자를 가면서 하는 업그레이드 기감 처형자가 있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 나이스. 자, 일단은 처음에는 뭐 이기면서 가도록 할게요. 지금은 대장군 나왔으니까 딱 3대 장군 받아주면서 정손도 바로 만듭니다. 정손도 바로 만들고 이러고 가도록 할게요. 나이스, 2연승. 그렇지, 야무지게 3연승 해줍니다. 자, 이것은 장갑을 챙겨줍니다. 자, 일단 이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원래는 제가 캐넨템을 먼저 챙기라고 했잖아요. 이건 또 다릅니다. 캐넨템을 먼저 챙기는 게 아니라 이제 자야템을 먼저 챙겨요. 그렇다고 치면 자야 삼신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손을 많이 넣잖아요. 거기에다가 막 가인이나 주검이나 거학 같은 거 넣는데, 그거는 자유롭게 뜨고 이제 자야템을 먼저 가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캐넨템도 노리면서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레벨업을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칼리를 사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끝. 따봉. 그렇지, 4연승. 와, 오케이. 야, 이걸 5연승 하네. 너무 좋아요. 오호, 오호, 오호. 자, 일단 뭐 계속해서 레벨업을 눌러줄 거고요. 그리고는 똑같이 이것도 모렐로랑 가행각을 보는 게 제일 좋겠죠, 캐넨한테. 이거 정손각을 하나 더 보고 레벨업 누르면서 갑시다. 그래도 여기까지면은 연승 많이 했네요, 선받자 없이. 자, 이것은, 오와! 짝짝! 이게 나온다고요? 자야가? 이거 레벨업 두 번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좀 지금 당장 써주면 괜찮거든? 왜냐면은 나무정령 이거 받아줄 수 있어가지고 잠깐 쓰죠, 이거? 지금 바로 옮겨도 되긴 한데, 대장군 이러면 나머지가 노니까 유지하면서 가자. 아무튼 지금 상황은 너무 좋아요. 이거 자야를 일찍 뽑아서 엄청 긍정적이네요, 지금. 오케이, 캐넨. 와, 미쳤다. 이걸 캐넨까지 나온다고? 이번에는 캐넨 선받자도 원래는 좋지만 좀 자야 처형자 선받자를 좀 노리고 있긴 하거든요. 시너지를 야무지게 챙길 수 있어가지고 좀 노리고 있긴 한데, 지금 당장 대장군 버리기가 아까워요. 왜냐면 스택이 좀 쌓여 있잖아요, 대장군. 그래가지고 그냥 유지합시다. 그러니까 만일 이거 좀 생각하면 좋은데, 바로 육나무가 되면은 갈랐을 것 같아, 내가 누누만 있었으면은 베이가나. 근데 이거를 이제 대장군 3개를 팔고 넣을 게 한두 자리가 모자라. 그래가지고 근데 가르는 게 더 좋았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저만 따라하지 마세요. 이러면 내가 실수한 판단을 한 거니까 나를 따라하지 마. 자, 이러면은 음전자라도 하나 챙겨 놓읍시다. 아, 갚아 먹을 걸. 보상 한번 먹어주고. 오, 모렐러가 여기서 나온다고? 이러면은 캐넨을 무조건 써야 되거든. 대장군 갈자. 갈고 사기감에다가 처형자 의미가 있나 잘 모르겠네요. 이걸로 레벨업 하는 게 맞겠는데? 이러면은 정손 자야 가고요, 모렐로를 캐넨한테 넣어둡시다. 선받자가 못 뽑을지가 좀 문제겠다. 차라리 자석 제거기 같은 거 나오면은 선받자 같은 거 갈 때 진짜 편한데. 아마 이게 귀감 자야 되기 다음 패치 때 더 좋아질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 패치 때 그거 버프가 있어요. 그 뭐지? 모렐로 버프 소식이 있거든? 그래가지고 모렐로 들어가는 덱이랑 더 좋을 것 같긴 해. 자, 레벨업 계속 누르면서 정소운도 하나 더. 이게 저는 자야를 맨 앞 배치했잖아요, 귀감으로 감싸면서. 이게 사기감이라 약하기도 하고, 앞 배치하면은 세트나 그 리신한테 약할 수 있거든요, 수운을 안 넣다 보니까. 그러니까 앞 배치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또 2열 배치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판에는 한번 2열 배치로 가볼게요. 그래도 뭐 약하게 지니까 괜찮네요. 와, 아이템이 쌀벌하네. 여기서는 한번 마오카이 갈고요. 3나무 어차피 이걸로 받을 수 있으니까 캐넨 2성이나 그런 거를. 아, 이거 기강 캐넨 요 정도까지. 처형자 받기로 했는데, 아, 이게 또 꼬였네. 그러니까 원래는 처형자를 받아야 되거든. 처형자를 받아야 되는데 캐넨이 뜨는 것도 괜찮아. 그러니까 처형자를 꼭 무조건 4처형자를 갈 필요는 없거든. 자야 괜찮죠, 2열을 두니까 나름 딜 쏠쏠하죠. 좋습니다.
아지르를 컷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아지르를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내가 대답을 못할 것 같아. 그리고 이제는 8레벨 가가지고 자야랑 오른도 찾아주고 아트록스도 찾아주고 캐넨 삼성상을 볼 거니까 여기서 캐넨 이성을 하나 더 찾고 가는 건 괜찮긴 한데 좀 쬐면서 레벨업을 하도록 하죠. 다가 이온 충격기까지 전에 말했던 거 하나 더 넣어주고. 기감은 언제나 말하지만 가장 장점은 근접 챔피언 상대할 때 가장 좋고요. 원거리 챔 상대할 때는 진짜 자야가 중요해요. 자야 궁극기를 이렇게 1열 끝까지 닫거든요. 2열을 둬도. 그래가지고 배치를 좀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덱 자체가 난이도가 있어요. 막 배치 안 해도 되는 덱이 아니야. 그래서 어렵긴 한데 잘 쓰면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아니야, 그냥 이거는 캐넨 유지하는 게 나아. 캐넨 삼성의 파워를 믿어야 돼요. 캐넨을 그러니까 팔고 자야를 그 찾는다는 선택지가 이게 썩 좋지가 않아요. 애초에 캐넨이 그 귀감덱 할 때 연결되는 시너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 이런 게 까다로운데 이제 수운이 없으면은 아트록스로 끌면 되고요. 이제 많이 수운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자야만 왼쪽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배치를 결국에 잘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은 앞라인을 먼저 빠르게 밀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겠죠. 나이스, 좋아요. 가엔 무조건 가져가야죠. 내가 BF 먹어줍니다. 자, 이건 한번 레벨업 땡겨주고 좀만 한 30원까지만 리롤 굴릴만한 것 같아요. 자야 하나 더. 캐넨 나름 이상적인데? 이게 캐넨 가엔도 좋고 자야도 좋은데 이거는 캐넨 가엔 갈게요. 이런 거 지금 당장에 자야 궁극기 위치가 중요하거든. 안 돼, 위쪽으로 쏴줘 자야야. 아니면은 캐넨이 빨리 들어가서 녹이는 것도 괜찮거든. 비빌만 하죠 어떻게. 나이스. 기관 보호막이 은근히 나쁜 편이 아니야. 이게 참고로 지금 수운각이 나와가지고 아싸리 자야한테 수운 넣고 자야 1열 배치하는 것도 지금 괜찮을 것 같아. 이것도 제가 룰루를 왼쪽으로 빼놨잖아요. 그래갖고 아웃을 뿌우가 자야한테 안 닿았죠. 완벽한 카운터. 아유, 이까. 이거 하면 6기감이거든? 그러면은 제가 전에 했던 6기감 덱이랑 똑같아요. 다른 점이 없어, 솔직히. 그대로 똑같아. 이거는 어떻게 해서든 캐넨 삼성 뽑고, 자르반이랑 앨리스 빼고, 케일이랑 넣어가지고 처형자 받아주면서 자야 힘을 늘려줍시다. 안 돼요. 논도 뭐야? 자, 리롤 갑시다. 세트는 이번 판에는 좀 자리가 없을 것 같은데. 하필 좀 자야덱이 겹쳐가지고 걱정이었는데 그래도 나왔네요. 도장을 쓰고 서풍을 쓸까? 아, 야 근데 이게 겹친다고? 너 뭐야. 야, 이거는 혼자 가니까 메리트가 있는 덱이야. 겹치면 안 돼 이거, 친구야. 이거는 이건 그렇게 가는 덱이 아닌데. 원래는 이런 덱도 제가 말하지만 안 겹치니까 메리트가 있는 덱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겹치면은 가면 안 돼요. 아싸리 도원동 회원이 이분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두세 턴 버티면 죽을 것 같거든. 그리고 굴려가지고 캐넨 삼성각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도장이 애매하거든. 일단은 자르반한테 넣어둘게요. 자르반도 어차피 빠질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좀 급한 거는 아트록스 찾아야 돼. 아트록스 끄는 게 없으면은 지금 저 케일 상대로 내가 좀 무기력하거든. 저걸 어떻게 해서든 찾아야 되는데. 와, 역시. 야, 자야 괜찮다. 자야 은근히 사기긴 해. 아까 그 상대 어딨냐? 운동회원이 안 죽었네. 아, 근데 여기가 진짜 너무 거슬린다. 9레벨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분이 딱 그 말한 대로 하네요. 자야 맨 앞배치. 싸움꾼 덱 상대로도 지금 약간 위험하긴 한데. 내가 모렐로가 있긴 한데 캐넨이 삼성이 나와야지 싸움꾼은 앞라인을 쉽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성으로도 충분히 쉽게 정리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분명 안 겹쳐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많이 겹치냐고. 아, 어이 털리네. 이게 성배가 생각보다 그 귀감대 갈 때 굳이거든요. 너무 안 좋아. 아, 이게 아트록스만 나와도 귀감 두 개. 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굴릴까? 그래도 굴려야 될 것 같은데. 빼줘 하니? 배가 고픈 모양이야. 아트록스. 아, 일단 여기다가 넣어두자. 어딨어? 어딨어? 어딨냐? 룰 어디 갔냐?
갑자기 사라졌네. 잘하면 이길 것 같은데 이거? 아 아깝다. 걔는 삼성이면 이기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은 이거 두 개 갈고 케일 넣고 아트록스 넣으면은 여기서 그 캐넨 삼성 만들고 선봉대 하나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건데 아, 어 나왔다. 이거 도장은 아트록스한테 넣고 이거 넣어주죠. 덕발톱은 자야한테 넣기는 좀 그래요. 진단도 넣긴 그렇고 이렇게 가서 원래는 기감 선받자 안 받으면은 처형자 선받자 뽑고 그 세주환이 자리에다가 원래 기감 하나 더 넣는 거예요 아직. 근데 뭐 그렇게 안 되는 걸 어쩔 수 없지. 여기 좀 올라올 수 있겠다. 나무정령연이라서 까다롭다. 좀 세네요 여기는. 리신 하나 보관해두고 레벨업 계속 누르고 이거 배치 한번 볼게요. 여기나 아 근데 이게 수운이 없어가지고 리신한테 취약하거든. 나 한번 지크 갈아볼까? 크게 의미 없는데. 씨 괜히 갈았어. 블루리신으로 이거 나중에 찾아. 자야 공각이 대충 맞는 것 같은데? 케넨이 차인 거 좀 아쉽다. 이거 배치 다시 해야겠네. 근데 어차피 여기 내가 다음 턴에 안 만나거든? 나는 나중에 그 애니덱 만날 때 거기 배치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은데? 나름의 리신 넣으면 신성까지 완성되고. 잠깐만. 아, 침장이라서. 까다로운데 그래도 옮겨야 될 것 같아. 이거 서풍 한 번만 아끼자. 이거 필살기로 해가지고 서풍으로 한 번만 이기게 안 되나? 이거 리시 이거 애니만 띄우면 나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너무 센데? 아 여기 못 비빌 것 같은데 조냐까지 있는데? 이거 무조건 리신 살려놔야 돼. 무조건 리신. 이거 요네로도 못 들어 나. 아 안된다. 아 이거 어떻게 이기지? 리신만 잘 들어가면 이길 것 같은데. 제드가 배치를 바꿀지 안 바꿀지를 모르겠어. 제가 배치 바꾸면은 내가 무조건 바꾸면 되거든. 야 하프트캐 이렇게 삼성이 잘 나왔냐? 세주환이를 빼고 아지르를 유도하고 마지막 변수 갈게요. 3열에서 두번째 이거 빼고 가인 넣고 빼고 아지 넣어서 병사 두개로 아웃을 궁 유도하고 아지 이성 찍어주고 그 다음에 유도하고 앞라인 찌르고 그 다음에 리신이 앞에서 가야되고 맨 앞으로 가서 이거 먼저 차고 애니 먼저 띄우고 브람 차고 브란드 먼저 차내고. 아 끝났다. 아 까다로워라. 와 왜 저렇게 삼성을 찍고 오는 거야. 이게 까다롭게 질 뻔했잖아. 오케이 들어가시고요. 아 집중하느라 말을 못했어요. 이기고 싶어가지고. 어쨌든 서영자 기감 자녀들 한번 알아봤습니다. 따봉.